안녕하세요. 페토액TV의 민효입니다. 오늘은 발톱 자르기에 도전해 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강아지 발톱도 역시 보통은 2주에 한번 혹은 목욕할 때한 번씩 잘라주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 발톱 모양을 보면요. 발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발톱이 쭉 이어져 나가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발톱 안에 혈관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근데 투명한 발톱을 가진 아가들은 이게 혈관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까만 발톱을 가진 아가들 같은 경우는 안에 혈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혈관이 길게 자라있지 않고 보통은 요 꺾여진 부분 안에 혈관이 이렇게 멈춰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꺾여진 부분에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혈관이 꺾여진 부분 이상으로 길게 자라는 경우는 오랫동안 발톱을 잘라주지 않으시고 방치해주시면 요렇게 혈관이 안에서 발톱이랑 같이 길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약간씩 발톱이 잘랐을 때는 요 꺾여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피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손톱을 바싹바싹 자르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혈관 가까이 바싹 자르면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서 발도 빼고 막 도망가고 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너무 가지셔서 이렇게 바싹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덜 자른다는 내가 조금 남겨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길게 커트를 해주셔야 아기가 아파하지 않고 발톱을 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톱을 자르실 때 이제 보시면은 요 혈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혈관이 가장 길고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그나마 혈관이 조금 이제 짧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커트를 이렇게 한번 해주셨다. 그러면 요대로 뭐 놔두셔도 상관은 없지만 난 좀 더 짧게 발톱을 자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서 더 짧게 자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자르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혈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을 조금 굴려서 잘라주시면 발톱이 전체적으로 좀 짧아진 듯한 느낌도 들면서 굴려줬기 때문에 좀 이제 각지지 않고 좀 동그란 느낌을 가지는 발톱을 이렇게 잘라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실 수 있고 그러면은 발톱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데 왜 잘라줘야 되냐. 발톱이 너무 길면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걸려서 뽑히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발 모양이 휘기도 하고 그리고 발톱 길게 자라다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도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톱을 꼭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직접 발톱을 한번 잘라볼 건데요. 지금 저희 애기도 연습이 많이 되어 있긴 한데 발톱 자르는 건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도망가려고 이렇게 발을 움찔움찔 거리는데 괜찮아, 기다려. 옳지. 발톱 모양 보시면 이렇게 발톱이 굉장히 많이 휘어있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애기 발톱을 굉장히 많이 길러놨거든요. 지금 원래는 한 요 정도 길이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발톱이 발바닥에 이렇게 평행하도록 바닥에 이제 걸을 때 소리가 닿지 않아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길어져 있는 상태고요. 발톱 한번 잘라보면 발톱을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긴 상태에서 일자로 한번 잘라주세요. 일자로 한번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일자로 다시 한번 자르게 되면 굉장히 아파하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자르지 말고 위아래로 한 번씩 잘라주시는 거예요. 위로 한 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번. 그리고 옆으로도 한 번씩 잘라주면 좀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조금 동그란 모양의, 아까보다는 단면이 많이 일자가 아니라 조금 동그란 모양의 발톱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발톱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좋은데 난 발톱은 못 깎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아기는 아무래도 발톱 깎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 이제 편하게 있는 뭐 간단한 상 있잖아요. 상. 일반 상에다가 아기를 올리시고 뭐 식탁도 괜찮고요. 다른 높은 곳도 괜찮은데 이런 데다 올리시고 아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신 다음에 아기 몸을 가볍게 이렇게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에 아기 상체를 이렇게 끼고 뒷다리를 이렇게 뒤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다리 부분에 이 발바닥 부분에 발톱이 이제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 바닥에서 일자가 되게끔 발톱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때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발톱 가까이 막 깊숙이 발톱깎이를 넣으시면 너무 바짝 잘리니까 안 되고 충분히 공간을 두시고 일자로 최대한 일자로 잘리게끔 자르시면 아기가 아파하지 않고 발톱을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쁘게 자른 발톱을 보고 나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한데요.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한 개씩 자르더라도 발톱 자르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강아지 발톱 자르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